이번에는 사무실에서 민폐 끼치지 않는 냄새 제거템. 좋아. 냄새 탈취 신발. 아, 발 냄새 장난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짜잔. 짜잔. 풋 데오드란트예요. 풋 데오드란트. 아, 발에 냄새 제거를 해주는 건데. 회색. 네. 회색 강력 강력한 버전인데 실버 머시가 들어있대. 모르겠고 그냥 냄새 묻혀서 실제로 냄새 묻혀. 진하니까 냄새 진할 때. 예스. 냄새 진할 때 진한 거. 이게 개인이야. 제가 포부터 바르고 있나. 진짜 자기 좀 꿉꿉하다고 좀 느낄 때는 그러니까. 이런 거 좀 양심 틀려. 너도나도 뽀송하다. 그쵸. 너도나도 위협이 좋은 점은 이렇게 냄새를 덮어주고 없애주는 느낌이 약간 바카 냄새 같은 느낌. 이것도 조금 조금 더 달라. 이건 왼쪽에 닦아. 네네. 내리세요. 아니 그냥 내리십시오. 올리세요. 그럼 아 레알. 레알. 이거 레알입니다 여러분. 이게 왜냐면 강력하니까. 자 빼봅시다. 약간 냄새가 다르죠? 어 다르다. 뭔가 근데 이게 더 좋은 냄새. 실버테크는 오히려 강력한 버전. 실버테크는 그러지. 가격은 똑같아요. 여러분 자 이렇게 냄새 비켜. 그리고 대대라. 이게 뭐죠? 자 여름에 머리에서 딱 햇빛 냄새. 파도 막아요. 땀 냄새. 햇빛 냄새, 땀 냄새. 아, 너무 심하다. 식물성. 너무 좋다. 친환경. 제가 한번 머리를 드니. 네요. 뿌려드릴게요. 이거 두피 공기 괜찮아? 한 6에서 8에 뿌려주면 좋습니다. 어서네. 어서. 야, 이거 너무 잘 됐네요. 오, 개운해. 어, 향도 보세요. 어, 향. 괜찮아요. 근데 지금 너무 개운한 느낌이죠. 뿌리세요. 이게. 햇빛 냄새와 땀 냄새 절어 있죠. 그리고 졸려 또 중요한 거죠. 졸릴 때 머리를 뒤밀어서 칙칙 뿌려주시고 바로 피하고 탈취. 탈취에 아 좋은 냄새 나요. 나 뿌릴 때마다 약간 상쾌하게 머리가 깨어나는 느낌이에요. 그쵸, 그쵸. 그리고 저한테 좋은 냄새 나고요. 그것 때 엄마가 부장님한테 까였을 때 내 머리에 뿌려. 아, 뿌려 뿌려. 그 작업하고 있는데 뻥 나가지고 다 날아갔을 때 뿌려 다 뿌려. 다음 아이템 짠. 아, 뭡니까? 부채치약입니다 여러분. 오 양치를 할 때 쓰는 건데 그냥 액체치약 튜브치약 대신 쓰는 거예요. 아 그러면 튜브를 안 하고 된 것만이 되니까 그래서 칫솔질을 해야 돼요. 아 해야지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. 그리고 이것만 쓰면은 가글처럼 쓸 수 있다. 아 그러니까 몇 개를 씹어야 됩니까? 한 번에 하나 씹고 그리고 마른 칫솔로 그냥 양치를 하는 거. 아 마른 칫솔로 이렇게 그분들 생각보다 잘 나네요. 마우스 미인이네. 너무 낫다. 씹어서 마른 칫솔로 닦아낸 다음에 물로 헹군다. 이거 약간 너무 귀찮아서 삼키고 싶을 것 같아요. 그런 느낌. 그러면 안 돼요. 삼키나 얘가 검정색인 이유가 얘가 숯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끼는 애매는 얘 너무나 숯. 얘는 숯이 들어가 있는데 소량만 들어가 있어서 한글 어떤 거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보기에는 이래도 상쾌한 느낌. 키카치카 하고 나서 과일 먹으면 쓰잖아요. 얘는 그런 게 없어요. 써보고 싶으신 분 그 메일 주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사서 보내드립니다. 보내드릴 거예요. 살 거예요. 여러분의 성원이 브랜드 담당자를 움직이게 합니다. 미안하다. 근데 미안해. 뿌리고 씹어버려요. 뿌리고 씹어버려요. 우리 사무실 냄새 탈취 3 아이템 3 아이템 포토와 에디터의 선택.